네, 종목과 수익률의 승부를 걸어라. 2부 슈팅스타 쇼미더스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다현입니다. 2부에서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오늘 네.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네, 바로 급등을 했는데 신라젠 어떻게 오늘 보셨나요? 신라젠 사실 정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업이고 그러니까요.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예. 오랜 시간 동안 또 소액 주주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맞아요. 대표적인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신라젠이 거래 정지되면서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슈도 많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바이오 랠리가 있었지만 이 제약바이오라는 이 섹터의 특수성으로 한 차례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신라젠의 부활을 이제 맞춰서 예. 제약바이오들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고 이제 막상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니까 오늘 바로 상한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네. 정말 블랙홀처럼 시장의 자금을 싹 빨아들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라젠이 워낙 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시장에 줬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신라젠이 부활한 만큼도 제약바이오지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또 꾸준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려 이제 거래 대금 3위에 달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계속해서 쇼미더스타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쇼미더스타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예, 2부의 포문을 열 슈팅스타 쇼미더스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요. 이 셀파시온이란 회사가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방에 예방하는 코빅실 비강 스프레이에 대한 제품 판매 승인을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종목의 자회사를 통해 셀파시온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오늘장 부각이 됐고요. 1년 내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상한가를 했으면서 118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선테크인데요. 이 프로쉐 관련주입니다. LG 등을 통해 프로쉐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로쉐가 최근 상장 이후 글로벌 시총 5위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죠. 이 상장 이슈 덕분에 예선테크는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슈 소멸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45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거래를 오늘 재개하자마자 8,380원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 시작하자마자 집중 매수를 끌어모은 뒤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정오를 앞두고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1,850원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금양입니다. 1부에서도 등장했던 종목이죠. 금양이 콩고공화국의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마노스 광산의 개발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장 상한가를 쓰면서 18,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네 종목 브리핑 듣고 오셨고요. 사실 일부에서 나왔던 종목과 겹치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포르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눈여겨볼 만한 이제 핫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바로 만나보기 전에 전문가님들 인사 먼저 드리고 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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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과 그리고 공대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는데 먼저 신호주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10월 사실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맞았다 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10월 장세 이대로 계속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까요? 오늘 또 밤에 CPI도 있고 한데 미국에 네. 내일 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10월 장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밤 이제 21시 30분에 CPI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제 생산자, 뭐 물가지수가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렇게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었을 때 오늘 올랐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좀 이제 선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전 그런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야 좀 이제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지만은 좀 이제 달러 같은 거나 이제 계속해가지고 강세를 보였을 때 원래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이제 신고가를 달리면서도 그러니까 장인님도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달릴 때 거기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위에서 지지선이 깨졌다가 회복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PBR 수치가 이제 0.9까지는 거의 다 이제 내려온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은 대비해 놓아야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싸다는 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손실폭을 이제 주저 나가는 전략과 앞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전략으로 잘 진행을 하시면은 좀 이 시장도 어렵지 않게 이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뭐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대현 대표님 사실 지금 시장 흐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뭐 솔직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 시장을 좋게 보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안 좋게 보는 쪽이신가요? 10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CPI 발표가 좀 0.2% 정도 좀 그동안 좀 지수를 좀 눌렀던 네,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아, 좀 10월 정도에는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데드캣 바운스로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것이다. 네,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면서 좀 반등을 보이고 또 다시 하락하면서 또 다시 반등을 보이는 이렇게 좀 결국은 좀 하방이죠. 우하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10월은 데드캣 바운스 관점으로 반등을 주겠지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뭐 사실 어느 정도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맞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을 주는 줄 알았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 반등 주는 척하고 빠지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달은 반등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10월 중순 이후로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주행 이후에 전기차가 또 순환을 돌았고 네 그 뒤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지금 리튬이라든지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잘 찾아서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시장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이 되면서 이 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의 지속 강세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전문가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보고 꽤나 많이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이 종목은 지금 신호주 대표님께서 잡아주셨거든요. 네. 네, 대표님 제가 이거 왜 놀랐는지 혹시 예상하시겠나요?
일단 제가 어제 방송을 챙겨보진 않습니다만은 네. 일단 챙겨보진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종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EV 수성이라고. 네네. 이제 그 종목이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사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좀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제조가 이제 살아있고 그걸 부각을 받아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이슈까지 좀 나와주었는데 이게 셀바시온의 코빅실, 그러니까 중남미에 판매 소식이 이제 났다고 이제 급등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급등을 해준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거래처를 좀 이제 뚫기 위해서 좀 이제 다른 데 영업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이유는 코빅실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거든요. 뭐 코로나 관련주는 거의 다 이제 끝물인 줄 알았겠지만은 이렇게 바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이제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왜냐면 오늘 당연히 신라젠을 뭐 아무 많은 분들이 주목을 이제 하고 있으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인수 합병과 관련한 좀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관련해서도 제가 추천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를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만약에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상한가 가는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거래량 없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도 빠르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지도 못하게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반등까지는 좀 이제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자, 그리고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은 카메라 모듈 관련했던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자회사가 이제 되었었는데 지금은 진아인 제약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분 투자를 한 회사도 오늘 상한가로 부각을 받았으니까 저도 오늘 지분 투자를 한 회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같은 이 지분 투자 관련된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종목을 보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보고 놀랬다고 왜 놀랬는지 아시겠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놀란 이유는 사실 어제 출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금지님이죠. 네. 벌써 별명이 뭐 금지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뭐 온라인 공개 방송 저도 봤거든요. 네. 그때 뭐 올라가야지 막 올라가야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 전문가님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네. 이 셀바시온 관련주를 EV 수성으로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게 또 보는 눈이 이렇게 네. 겹치는 건가? 물론 이제 오늘 도전주로 가져오시진 않았지만 네. 이제 특징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가져오신 것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네. 셀바시온 관련주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어떻게 보면 EV 수성 네. 이 두 종목이 이제 전문가님도 종목은 다르지만 같이 네. 셀바시온으로 준비를 해주신 종목들인데 네. EV 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긴 말 하지 않고 일단 차트만 먼저 띄워드리자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EV 수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외국인들 뭐 기관이 최근에 사주면서 이평선을 오늘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나 했지만은 시장에 따라 가지고 좀 밀렸죠. 물론 실적 자체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추세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수급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좀 이제 들어오고 있구나. 좀 이제 받쳐주는 자금이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 EV 수성이 지금 상호명이 한번 바뀐 걸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셀바시온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면은 좀 이제 무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택배에 먼저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은 뭐 자율주행과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합쳐진 좀 단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물론 제 기준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추세 자체로는 네.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말라버린 시장에서는 좀 네. 이렇게 대체제로 좀 이제 짧게 매매를 이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EV 수성 네. 투자할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억을 투자한다. 네. 그렇다면은 100만 원만 소심하게. 100만 원만 소심하게.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은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굳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갈 것 같아. 네. 정말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늘 신라젠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 손실이 네. 커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 소액만 담아보자. 아. 네. 1억의 투자금이 있다면 아,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 골드마우스 전문가님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1억 중에 100만 원만 투자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정말 무대를 뒤집은 종목 하나를 꼽아라면 이 종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신라젠입니다. 사실 신라젠부터 이 제약바이오의 흥왕성세가 시작되었고 신라젠이 거래 정지당하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 이 지금 울고 웃는 드라마를 이 종목 하나만 봐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상한가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여전히 뭐 거의 10배 가량 올라가야 고점을 달성, 다시 이제 전고점을 달성한다는 건데 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뭐 전고점 갈까요? 일단 신라젠 차트를 보면은 네. 차트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목표가는 12,000원 부근까지. 네, 12,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동성도 그만큼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 보유 예수가 한 400억 정도 규모 보유 예수가 한 내년까지 좀 연장됐다는 소식에 이제 정상화가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되 목표가는 항상 잡고 12,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 이제 전고점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저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만 원 정도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만 원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언제 갈까?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다 말씀해주셨는데 최근 또 이 제약바이오 흐름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네네. 또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장기간 또 이제 침체되어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2018년도, 17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호황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 하시는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게 좀 달발성으로 끝날까요? 좀 길게 갈까요? 제약바이오 흐름이? 일단 신라젠을 선두로 제약주의 수급이 좀 유입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보고 있고요. 아, 이제부터 좀 신라젠을 필두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유입이 수급이 들어올, 좀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네. 네. 라고 보고 있고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수젠텍이라든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순환매 돌면서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네, 그렇습니다. 신라젠을 선두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신라젠을 선두로 꼭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놓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라젠이 오늘부터 거래 재개되면서 바로 상한가를 달성해주긴 했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차츰차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위기 개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까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제약바이오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시작된 18년도까지의 제약바이오 장기 강세, 한 2년에서 2년 6개월간의 장기 랠리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때만큼의 이런 흐름, 대세 상승이 나올지 정말 좀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신라젠을 필두로 계속 지켜보시라 홍대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호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인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종목, 신호주 전문가님 오늘 무대 뒤집은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오늘 예선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포르쉐 관련주라고 지금 들었는데 네, 포르쉐가 그렇죠. 이게 뭐 상장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포르쉐가 이미 뭐 상장은 뭐 돼가지고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은 네네.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의 뭐 무대를 완전히 이제 뒤집었다기보다는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리려고 지금 시장이 상장을 해서 좀 주가 흐름이 네, 나오고 있나요? 시장이 좀 지금 얼마나 이제 힘든지에 대해서 네네. 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포드쉐어 관련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기라는 기업이 있고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예선테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예선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제 바닥을 다지니까 그냥 올랐다. 그냥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선테크 말고 이제 3기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역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게 어떤 테마주는 이걸로 움직이는데 같이 테마주도 얽혔던 애들은 잠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에 아직 때가 안 온 것뿐이지 충분히 이제 반등이 이만큼이나 빠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이제 집중해가지고 지금 시장은 잘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강한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예선테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르쉐 관련주로 부각이 된 만큼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과의 연관성도 같이 보시고 지금의 시장이 아무래도 슈팅을 보여주고 계속 랠리를 이어갈 것 같다가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추세를 깨는 흐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섹터와 종목 선정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종목 선정하기 정말 날로 힘들어지는데 자, 네 번째 종목 금양 1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금양은 어떤가요? 이 종목도 추세가 한번 강하게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굳건하게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상향을 좀 보여줄까요?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랐어요. 네, 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1톤당 거의 한 1억 정도 1억.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금양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금양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 투자한다면 다른 쪽 혹은 뭐 배터리 쪽이라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관련주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투자할 만하다고 보신다면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네, 보신다. 지수가 하락을 해도 지수가 하락을 해도 전기차나 혹은 뭐 배터리 혹은 2차 전지 쪽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금양도 있고 뭐 미래나노텍도 있고 뭐 혹은 뭐 리튬 관련주 네 그쪽 배터리 관련주 네, 이쪽으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차와 이제 배터리, 이제 리튬 관련주까지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부에서도 금양이라는 종목을 오늘 눈여겨봐야 될 만한 특징주로 꼽아주셨었는데 2부에서도 지금 그 공대원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종목으로 겹쳤습니다. 혹시 이 전문가님들 보는 눈은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무대를 뒤집어 놓은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종목 금양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네 종목을 우리가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전문가님들의 현재 수익률 현황 어떠한지 포트폴리오 엿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간 슈팅스탁 1부, 2부 연이어서 통합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익률계요 소개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종목은 5개 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그리고 순위까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지금 현재 다카운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역전이 가능할지 현재 세 종목 매도하시고 금강철강 약손실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시고 포트를 깔끔하게 비우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과연 지금의 마이너스를 모두 역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1부에서 출연해주셨죠. 지금 현재 혜성TPC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AS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혜성TPC 우리가 한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신호주 대표님. 아, 제가 오늘 또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젠테 이거 정말 주가가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 나왔는데 편입을 실패하셨어요. 매수가를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 중이시고 마이너스 12%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 매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N과 JYP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엔터 관련주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현 대표님 처음으로 어려운 장에서 빨간불을 밝혀주셨죠. 타이거일렉으로 수익을 주시고 조일 알미늄과 KBG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현재 알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부각을 드러내면서 조일 알미늄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지금 금쥐라는 별명을 이제 얻으셨는데 올라가야쥐 이러고 지금 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큰어머니 종목 대모 오늘 장중에도 강한 상승세 신고가를 써줬는데 종가만 되면 이렇게 좀 상승세를 반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과연 목표가를 두 번이나 상향해 주셨는데 목표가까지 갈지 기대되고요. 석경 AT와 오늘 EV 수성 마찬가지로 오늘 특징주로 가져오셨던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공대현 전문가님 와 무려 2위로 올라서셨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편입이 이제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좀 엇박자를 타셨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예,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공대현 전문가님 2위까지 일약 점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오늘 1부에서 출연해 주셨죠.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매매 쉬어야 할 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단칼에 일축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할 때다. 그 종목은 유신이다 말씀하면서 바로 상한가 보여주셨고 그린케미칼 역시 양호한흐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AS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양봉을 보여주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빨간불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점은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사실 마젤란 펀드로 유명했던 피터 린치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시장 수익을 이겼는데 아 지금 오늘의 이 주대장 전문가님 정말 대장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 이 수익률 역전시킬 종목 준비해 오셨겠죠? 오늘 AS 바로 보면서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님 오늘 네. 이제 AS 해주실 종목 이렌텍 네. 오늘 물론 도전주도 기대가 되지만 네. 이 이렌텍도 우리가 여전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세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일단 체크 포인트가 일단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일단 메타버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가는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10월 25일 거기에서도 이제 뭐 메타버스 산업이 좀 이제 껴있다 해가지고 공장 이름이 메타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렌텍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11월 달에 또 이제 중간선거 이슈가 있고 12월 달에 아바타2가 이제 개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애플 이제 VR, AR 이제 기기를 출시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게 이제 쌀 때 이제 모아가야 되는 기회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 로봇 있죠.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아 이제 A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이다 하면 실적에 반영을 받고 우리는 그걸 나중에 주도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사실 시장이 하락하지 않으면은 살만한 구간이 이제 뭐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잘 모으셔가지고 수익을 꼭 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렌텍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젠텍 편입을 실패했는데 아, 이 종목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은 매수가를 좀 네. 올려주셨으면 편입돼서 네. 바로 수익률이 이제 지금 양봉으로 되면서 네. 2위가 공대원 전문가님이 아니라 지금 네. 신호주 대표님이 바로 안착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어떤 거였냐면은 비록 지금 시장이 좀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제가 일단 추천을 뭐 드렸던 뭐 날도 그렇지만은 바로 이렇게 올라주었잖아요. 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 바닥에서 사도 저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충분히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바닥에서 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만 좀 이제 고른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뭐 10% 20% 요 손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는 텐베거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 과거에 뭐 신풍제약이 뭐 3000% 올라가고 뭐 시제는 뭐 2000% 올라가고 알테오젠도 뭐 2000%가 올라가고 그런 종목 같은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단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제가 다음에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제 추천주만 기대해 주시죠. 아, 사실 아직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 얼마든지 투자해서 수익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서 매매를 그냥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대장 전문가님도 그러셨고 오늘 신호주 대표님도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투자해서 양봉으로 보여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이 사실 수익률을 떠나서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과 네. 이제 투자자들을 위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제 가슴에 좀 와 닿았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 오늘 그와 반대로 이제 공대원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계시다가 2등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지금 시장?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우연치 않게 가만히 있었는데 2등이 됐네요. 이러다가 네. 1등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물론 1등을 노리고 계속 추천주를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수익으로 1등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보여드려야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ASR 종목은 없잖아요. 모두 매도가 돼서요.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대신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공개 방송에서는 뭐 타점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시장의 방향성, 네, 돌아가는 시장 동향이라든지 뭐 다방면으로 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네,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기업 상한가 도전주로 또 준비를 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종목 보는 눈은 굉장히 좋으신데 너무 빨리 가는 종목을 주셔서 그런가요? 다음 날 바로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날 바로 이제 무너져가지고 손절가를 터치해서 바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덜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템포를 잘 맞춰서 목표한 수익률까지 올라가기를 좀 기원하고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호주 대표님과 공대원 대표님도 지금 포트폴리오 현황과는 별개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슈팅이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역시 기대가 많이 되고 아직 대회 초반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슈팅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에 도전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전문가님들이 준비를 해오셨을지
잠시 후에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 불꽃튀게 내일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상한가 도전주로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을지. 오늘 신호주 대표님, 오늘 어떤 네. 기업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네. 기업을 통해서 내일 과연 단기간에 네. 바로 수젠텍 네. 같은 상승 기대해봐도 네. 좋겠습니까? 이거는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정확하게 일정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특징주도 한번 가지고 네. 왔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뭐 무료 추천주도 저희가 뭐 수익 실현을 했던 경험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제가 드리는 종목은 뭐 거두절미하고 뭐 바로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은 무딘페이퍼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무딘페이퍼의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뭐 재지 관련주도 한번 급등이 좀 이제 나와 주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좀 밀려가지고 지금 이때 29% 거의 상한가가 간 그 물량의 이제 절반 정도를 지금 다시 잠식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롭게 볼 게 뭐냐면 최근에 뭐 투자를 했다든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였는데 이게 셀바시온 투자처도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그게 상용화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와주었죠. 이제 무딘페이퍼 그리고 이제 무딘 SP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인플레이션 순환매, 요즘 재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고 국제 펄프 가격도 좀 이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러우 전쟁으로서의 이제 수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물류 관련주 그런 쪽으로서도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은 이 샤페론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그게 투자를 해 놓은 곳이 이 무딘 그룹 중에 무딘 캐피탈이라는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도 아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주가 신규 상장까지 하고 거기에 유동성까지 이제 좀 생긴다면은 아 이제 좀 흥행이 좀 이제 잘 됐다고 한 가정하에 아 이거는 좀 이제 충분히 단기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지지선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지금 지지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은 무딘페이퍼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 이하인데 충분히 더 싸게 매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750원 손절가는 2,000원 잡아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제가 이 기업 무딘페이퍼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들어보니까 네. 이 재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재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재지 가격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재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잖아요. 아, 무딘페이퍼는 예. 그중에도 가는 기업이다.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 게 무딘페이퍼고 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이 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ESG라고 네. 해서 요즘에는 이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이제 뭐 팩을 만들어가지고 네. 아, 이제 재지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좀 이제 앞서겠다. 환경적으로 네. 좀 앞서 나가겠다. 원래 지금 재지 1위 기업을 뭐 무림하고 그리고 네. 이제 태영 쪽에서 이제 좀 다투고 있거든요. 아, 재지 네. 1위 기업이 이제 무림하고 태영 쪽이요? 네, 뭐 태영 포장이라는 뭐 기업도 있는 것이고. 아, 이 두 그룹이 이제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 같은 게 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 곳이 이제 무딘페이퍼. 그리고, 실적은 네. 무딘페이퍼 쪽이 좀 집중적으로. 네. 그리고 있다.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올랐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높아진 걸 이제 쫓아간다기보다는 네. 아 이제 다음에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을 팔지 말고 캘리포니아 앞에서 이제 청바지를 파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2차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좀 이제 그런 기업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무딘페이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샤페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샤페론은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다음 주 상장인가요? 19일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나요? 이게 정확하게 다음 주 19일에 이제 신규 상장. 네, 이게 샤페론이 이게 뭐 하는 기업이죠? 샤페론이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거의 네. 국전약품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샤페로니? 네, 그렇죠. 아. 거기에다가 이제 다각 사업을 이제 다각화해가지고 네. 우리도 바이오 기업에 좀 이제 진출을 하겠다. 근데 사실 지금 신규 상장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원래 예전에 우후죽순으로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힘든 게 이제 거래소에서는 제2의 신라젠 사태를 우리가 이제 막겠다. 거래소에서 이제 카드를 빼들어가지고 아 이제 너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장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적자 생존의 그 신규 상장 IPO에서 일단 승인을 받았던 것만으로도 아 이거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고 거기에 투자한 회사 역시도 아 이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샤페론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샤페론도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또 괜찮다 보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그럼 무림페이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무림 그룹과 이제 관계가 있죠. 아, 무림 페이퍼라기보단 무림 그룹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무림 SP보다 일단 좀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게 무림 네. 이제 페이퍼고 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무림 페이퍼 쪽에 좀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샤페론과는 그럼 무림 기업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 건가요? 무림 캐피탈이 이제 샤페론 IPO에 이제 지분 투자를 이제 한 거죠. 아, 지분 투자를 네. 이제 들어갔다. 수성 그러니까 EV 수성하고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셀바시온 그런 이제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지금 지분 투자까지 이제 엮여 있는 이 무림 네. 그룹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제지 가격 인상 그 중에서도 부각이 되는 무림 페이퍼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림 그룹주가 이렇게 주가 상승 순위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무림 페이퍼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이제 2,4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2,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주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신호주 대표님 오늘의 이 상한가 도전주 무림 페이퍼 어떻게 보면은 자세한 추가적인 전략을 듣고 계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노란톡 입장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드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신호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이 무림페이퍼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더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중이라든지 자유롭게 평소에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무림페이퍼 과연 내일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바로 공대현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의 네. 상한가 도전주 과연 이제 수익으로서 1위를 쟁취하실지 지금 아직까지 2위거든요. 하지만 편입 종목이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오늘의 종목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과연 이 종목 단기간에 이제 또 슈팅 보여주면서 1위까지 넘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아까 계속 순환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에 이어서 전기차가 순환매가 들어왔고 그 후에 이제 리튬이 또 오늘 상승세를 보였죠. 예, 네, 그 뒤에 이제 순환매를 예상해 보면은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고 종목명은 세비캠이라는 종목명이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65,000원에서 18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지수 하락의 이유로 지금 한 12만 원까지 쭉 밀렸었죠. 네, 밀린 이후에 지금 횡보 구간인데 충분히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30년 정도에는 한 20조 정도의 성장성을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2050년도에는 한 600조 가량 성장세를 좀 예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아까 리튬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1톤당 한 1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이 계속 오름으로써 이것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시장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2차전지, 그다음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까지. 사실 이 카테고리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와 이러한 섹터들, 몇 개 안 되는 섹터들 중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다 보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각이 안 되면 바로 또 주저앉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공대원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로 부각이 안 되면 시장 따라서 그냥 무너지는 섹터도 정말 많거든요. 뭐 자율주행 쪽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물론 뭐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요 전기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처럼 순식간에 추세를 잘 만드는 것 같다가도 급락을 할까 봐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터졌었죠. 맞아요. 거래량도 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허수는 아니다. 네네. 충분히 추세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봤었는데 네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폐배터리 세비캠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호주 대표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걸 오히려 안 좋게 보시고 차라리 거래량도 터지기 전에 아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는 게 좋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세비캠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급락할 일도 우리가 걱정은 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습니다. 더 안전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연해 주신 신호주 대표님하고 의견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투자 매매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 봐요. 이번에 종목만 좀 그런 건지. 일단은 이 매매 스타일이 상당히 수젠텍과는 좀 유사했다. 설명하시는 게. 거래량도 터지기 전 선침매를 선호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신호주 대표님한테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호주 대표님, 매매 네. 성향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공대원 대표님? 일단은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가 일단 굉장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은 안 건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네. 오늘 무림 페이퍼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사실 이게 이틀 전에 시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보통 이러면은 이제 보통 올라가지고 종가가 이제 상승해가지고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샤페돈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뭐 거대량도 없이 밀리고 시장도 마침 안 좋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매매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도 그렇고 준비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전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하다고 저도 사실 뭐 망설이긴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무림 페이퍼인데 일단 전 제 거에 조금 더 이제 베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대원 대표님,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매수가는 135,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잡되 좀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26,300원 전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1부와 2부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두둑하고 더 안정감 있는 방송과 조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슈팅스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